고맙다. 아! 아! 어디 있니 또? 어휴, 타 죽었네. 불쌍하시고. 오, 야야야야야, 미친 놈들. 그만 쏴라, 그만 쏴라. 어, 아니, 이것은 간다. 폭발물 제작. 간다, 깡탄 수류탄. 깡통 수류탄, 개 멋진 거. 여러분들, 수류탄은 깡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어디서? 나 총 못 쏴! 나 총 졸라게 못 쏴! 근데 니들 나한테 다 죽네! 그지들. 좋아서 여기 있는 아이템 먹고. 여기서 뭐 얻니? 아, 여기서 입 얻는구나. 핫! 밑에 있는 시체가 날 도와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후방 가다 보면 애들 엄청나게 잘 쏴요. 나 아마 수십 번 죽을 건데, 후방 가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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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놈들아. 괜찮아요. 여기에 캠프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캠프지가 있어. 뭔가 숨겨져 있는 게 확실하다. 소련 사람들도 그걸 찾아 여기에 왔었고. 이게 땅의 지배자 희귀 동물이 있을 때 알려주는 생존 본능을 사용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자, 이거 하죠. 자, 그 다음에 무기를 업그레이드. 자, 무기는 이것도 있어요. 저격총, 볼트 액션 저격총. 그 사람들 지렸다. 증명할 수 있다면 제이콥이 야, 많은 걸 막아라. 자, 이거 등산용 강화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옷도 바꾸죠.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건데 파란색 히트텍. 아, 그냥 옷만 바뀌는 거구나. 뭐 입던 거 입어야지 뭐. 자, 입던 거 희망의 보루 입던 거 입죠. 아, 다시 오셨습니까? 자, 그럼 계속 진행해볼까요? 벌써 어둡네. 들어갑니다. 후! 쉐끼들이 막 여자를 왜 죽여? 왜 죽여? 어? 왜 죽여? 엄마. 척! 대가리 대! 대가리 대! 뒤져! 니 뭔데 이 새끼! 야, 이거 황금총이야. 이거 황금 저격총이야. 어? 아! 미친놈들이 수류탄을 던져. 그만해! 수류탄은 나쁜 거야! 나쁜 거! 엄마야. 미안해. 잘못 썼어. 잘못 썼어. 나쁜 거! 정화 주시고요. 저기 있군. 위도우 메이커. 마이마스. 어이씨, 또 수류탄 던졌네. 아, 이것들은 자꾸 수류탄을 던져. 너냐? 어, 잠시만. 야, 저건 뭐야? 찾았다. 여자 혼자다. 야, 여자 혼자인데 니들은 저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 하나 알려줄까?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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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뻔하세요. 허와. 야,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센 총인가 본데.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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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죽잖아. 아니 뒤에 있는 가스통이 터지면은 당연히 죽잖아. 찾았다. 여자 혼자다. 아 근데 여기 외국이에요. 불법 총포 소지죄는 아니에요. 다리. 야 이 미친 미친 미친. 아 뭐야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죽어라. 근데 왜 죽일 때마다 이렇게 죽이지? 아 이거 이 게임 이상해. 죽일 때 왜 계속 그렇게 죽이지?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도끼로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좋았어요. 이런 거 다 먹어줘야지. 행복하자, 행복하자. 철도 기지에 다 온 것 같아요. 내 말 들려요? 야 뒤에 있는 황금총 개멋지다. 근데 이거 다 원래 라라는 죽을 때 다양하게 죽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원래 가시 찔리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디 죽은 척이야 얘는. 죽은 척 아니었구나. 미안해. 나 너가 죽은 척 한 줄 알았어. 미안해. 오. 어 얘 절득 절권도 그다음 칼까지 사용하는 엄청난 기술을 쓰는데. 오래 걸렸네요. 죽은 줄 알았어요. 슥싹. 설마요.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고마워요. 어머 세비지 왔다. 달려. 아 미친. 슈퍼. 야 개 미쳤다. 야 뒤로 달려. 헐. 저 콘스탄틴 개살구야. 번지 퐁당. 차가운 물 속에서 살아남아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죽기 싫어! 안 돼!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싫어! 아,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야, 저기 앞에, 야, 사망. 꾸라! 여러분들은 구라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라. 야, 야 물 속에 있다가 추운 바깥으로 오니까 얼어 죽는구나 또. 아 저 미친 거는 또 쫓아. 아재요, 그 미사일은. 너무 한대요. 달려. 아! 아따 얘 정신 좀 놓겠네. 야 이 미친 놈들아 그건 아니다. 아 자. 아! 호호! 살았다요!
좋아 좋아. 마이클 베이. 아 잠시만 잘못 점프했다. 어. 헐. 점프 잘못했다. 아씨 점프 잘못했어. 아씨.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일찍 점프를 했어. 헛. 차. 퐁당퐁당 나는 뒤졌다. 내 물 아파져. 아빠, 괜찮은 거야? 아 자살했구나. 죽은 게 아니고 탐험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아닌가 타 자살이야 타살이야 뭐야? 저기 아버지 딸내미 남겨놓고 뭐하는겨? 야 잠시만 나 뒤진 거 같잖아. 자 천천히 마셔요. 자 커피입니다. 이 코피. 어 옛날 한국 사람들이 커피 처음 접했을 때 나오는 한마디 코피. 당연하죠. 커피가 아닌 코피. 고민 좀 했어. COFF 이었나? 어. 사실은 고민 좀 했죠.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그 아 갑자기 생각났다. 어릴 때부터 갑자기 생각났다. 아 이거 진짜 스폰데. 아 나 이거 나 이거 말하면 안 된다. 나 이거 잘못 말하면 나 이거 끝난다. 끝난다. 와 나 나 갑자기 생각 스쳤던 게 생각났어. 제가 누구였지? 제가 뭐였지? 했는데 딱 생각나니까 스포야. 아무도 안 믿었죠. 쉣. 저까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야 근데 한순간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냥 아저씨 혹시 라라 몸 옷 뺏겨갖고 씻겼어요? 엄청난 일. 어? 갑자기 어허 못 믿을 거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성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진실을 밝혀야 한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물에 씻겨진 큰 건가? 변화를 내 음란막인가? 아, 나 좀 상태가 이상한데 상태가 메롱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꼭 좋은 찢었어. 건 아니죠.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시작.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제안 뭐?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야, 원주민과 함께 트리니티놈들을 여기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래 혼자 난 이곳에 여행을 왔지만 존 조나와 같이 왔지만 어쨌든 동료를 얻었습니다.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거야. 아, 그냥 떠나라는 말이구나.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나한텐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에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바로 1분 뒤에 나와요. 자, 또다시 혼자 구리 재련소로 도착해라. 새로운 모험이 기다립니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용 바바 야가 마녀의 사원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DLC예요. 제이콥, 거기 있어요? 아재요, 저 버리고 갔어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갔긴, 날 버리고 갔지. 자, 일단 이거 임무, 이거 제재 소동 이게 DLC로 나온 거거든요? DLC 임무? 하지만 메인 임무는 요거예요. 자, 그리고 챌린지 무덤 요렇게 있고 여기도 여기는 주화가 있고 여기에는 보급품이 있고 아, 벽화구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아, 한 가지 더. 이거 벽화를 읽어서 여기 있는 돌기둥 있잖아요, 돌기둥. 어디냐? 이거를 읽게 되면은 주변에 코인이 나오거든요. 그 코인을 이용해서 여기다 사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갑시다. 잠시만. 여기 캠프 아니구나. 다시 혼자가 됐다. 난 죽는다고 말 안 했는데. 죽는다고 말했으면 그건 스포지. 자, 활 차지샷.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 자, 이제 요거 다 열어갖고 이제 요거 이제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찍을 수 있는데. 비판을 하지도 않지. 하지만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좋아서 가자. 라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저 밥 먹고 올게요. 아닌가? 그냥 가까? 고민되는구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버릴까? 아니면은 밥을 먹고 올까? 자, 밥도 먹고 왔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죠. 이미 다 건들 건 건드렸으니까 바로 렛츠고 해도 돼. 렛츠고! 근처에 아군이 있습니다. 보조 임무 이용 가능.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놈들이 우리를 먼저 발견했죠. 어허. 제이콥이 먼저 가고 나서 이 사람을 놈들이 네, 안내자로 안전한 데로 가야 해요. 보낸 것 같아요. 늑대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늑대를 처리해 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런 보조 임무들은 다 플레이하면서 할게요. 챌린저만 안 하고. 제이콥님이 오랐군요. 네, 제이콥이 오랐지. 오랐어. 그래. 내가 오게끔 한 게 좋은 거지 뭐. 자, 이런 중요한 아이템들은 다 가져가고. 주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어.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문제네. 왜 줄 수 있는 게 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약간 나랑 하자는 거냐 장난? 뭐 이런 거? 약간 개그 콘서트식 발음으로 하면. 잠시만 보조 임무가 딴 거 같은데? 딴 거네? 여러분은 초록색이 보조 임무예요. 흑악! 하자는 거냐 나랑 장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화살을 겁나게 못 썼다고 한다! 쉣! 화를 겁나게 못 썼다고 합니다. 젠장! 나 화살 겁나 못 써. 그냥 땡길 필요가 없지? 맞다. 왜 내가 땡겼을까? 그냥 바로 쏘하면 되는데. 자, 녹용. 제일 비싸다는 그 녹용도 없고.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자, 일단 저기 저 초록색.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잠시만 죄송해요. 주민을 꼭 찾아. 알아낼 것이니까.
여기 지금 그건데 지금 여기 애들 잡는 거는 그 DLC 이모 하는 건데 그냥 일단 잡죠. 일단 이미 다 잡았는데 뭐. 이제 안전해요. 나오세요. 아, 안 나와도 돼요. 예, 저는 딴 임무 할 겁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여기 있긴 한데 안 열 거야. 보조 임무는 하되 DLC는 안 할게요.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야. 자, 늑대굴로 들어가서 늑대를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잡으러 가죠. 잠시만, 늑대가 있나? 늑대씨! 늑대님들! 계세요! 이 개 살구들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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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피했네. 미안해. 잠시만요. 장전 매너. 이 새끼야. 장전 매너. 아, 미안해요. 아! 뭐야 이거 왜 이거 안 죽어 왜 이걸로? 저기요 죽어주세요. 왜 안? 잠시만요 장전 좀. 아이 뭔 놈이 장. 저기요. 예, 좀 이상한데요. 저기요. 다시 가야 되네요. 아, 나이 엠. 아이 엠 브라더. 예.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아, 왜? 누구세요? 누구신 날 쏘는 거야? 아, 누구세요? 아! 아씨 왜 제재소에 있던 놈들이 나한테 갑자기 아 그냥 초기화 됐나? 어머 야야야 폭탄 야 폭탄 통조림 폭초림 폭조림 야 이거 좀 조심해라 이거 폭탄 총조림이라 폭탄 총조림 총조림 받으라 폭탄 조림! 어 뭐야 다 잡았어? 에? 저기요 다 잡았어요 제가? 저기요 다 잡지도 않.. 뭐지? 저기요 분명히 처음에 나왔던 동물들은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머지 늑대들은 안 보이죠? 초기화된 거 아니었나요? 혹시 죽인 거는 왜 그물 저기 병사들은 왜 살아 있어? 젠장? 야씨 발견됐네. 나와주세요. 어머. 조금만 더. 하나! 우와! 어디서 쏘니? 저기 있구나. 저 개이씨끼. 너 나 어디 있는지는 아니? 아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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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지르기.
여기 누구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아니요, 없어요. 나오세요. 예, 없어요. 누구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예, 저거는 DLC 임무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아저씨, 다 하고 왔어요. 안전해요? 네, 안전해요. 동굴은 안전해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걸 받아요. 제이 국님이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다니. 권총 조준경. 아, 이거 주는 거야? 무기 부착물. 무기 부착물은 무기에 부착하여 자동 방식과 기능을 조정하는 총기류 전용 장비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맵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임무가 따로 나와요. 임무가 따로 나오는데 이걸 해야 될 거야. 지금 여기에는 뭐 임무가 없는 거긴 한데 여기 밑에 또 내려가야 되네. 아우치 엔장.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주비두밥 화살 내놔라. 아마 얘가 이걸 깨면은 어디 계세요? 저기요. 아, 여기 계시네. 됐나요? 송신기를 파괴했어요? 예. 중계기를 파괴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렇군요. 아, 이거 아, 중계기 파괴했다고 말하러 가야 되는 거였구나.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이제 줘요? 샹. 왜 이제 줘요? 저기 아저씨. 저 개나리가? 야, 너 때문에 놓친 게 몇 갠데? 저 새끼 때문에 놓친 게 몇 갠다. 넌 나중에 다시 가서 먹어야지 뭐. 저 개나리가 이런 것도 또 열어. 뭐 이거 안 봤네.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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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 뭐 있어요? 독약 속화살 두 개. 갑시다. 쉣. 날려먹은 것만 몇 개니 지금. 좋아, 이제 저기 목적지로 가죠. 뭐 저기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메인 퀘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야지. 서브 퀘스트도 중간중간 하면서. 와, 진짜 개나리 같다 진짜. 왜 만능 열쇠를 이제 줘? 일찍 좀 줬으면은 빠르게 다 얻었을 텐데. 내가 몇 개 안 연 게 있었나?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 또다시 혼자 구리 재련소 위로 올라가 광산 입구로에 도달하십시오. 자, 여기는 캠프지입니다. 날마다 아빠 생각이 난다. 오랫동안 아빠한테 툭하면 화만 냈다. 강심장 활시위를 최대로 당긴 채로 안전하게 조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명사수 적의 머리를 제대로 조준한 헤드샷표 시기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다음에 기교 헤드샷 자명처치 강하처치로 적을 연속해서 처치하면 보너스 경험 치료 획득합니다. 까지고요. 네, 천연 제작 자원들을 획득하는 양이 많고 생존 전문자 인공 제어적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사냥꾼에서 많이 주는 거였구나. 이거 일단 이거 찍어갖고 무기를 강화해야겠죠. 잠시만요. 자, 이거 활 하나 얻은 순간부터 새로운 게 나왔어요. 죽음의 숨결. 일단 컴파운드 보우가 저거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DLC로 나오는 거고.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있죠. 죽음의 손길. 이놈들을 다 죽여주도록 하지. 자, 이거 일단 업그레이드 하죠. 라이플도 이거 하나고 권총은 여러 개고 이건 하나고 됐다.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됐더라? 이거 그래, 난 사냥꾼이다. 와타시